아마 되게 보시는 분들도 전화 연결해서 무슨 도대체 친분이 있길래 이승기도 그렇고 아이유도 그렇고 부탁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나 궁금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무슨 부대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싸이 형한테 좀 부대 와서 싸이 형이 또그군 쪽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그쵸. 워낙에 공연계에서는. 형님께 이제 부탁을 드렸죠. 아, 형좀 했는데 그때 아마 판타스틱 듀오 때문에 저와도 인연이 작업을 돼서, 저도 그때 싸이 선배님께 부탁을 받고, 이승기 선배님이 군복무 중인데, 우리 한번 가서 공연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저야 그때 바쁜 일도 크게 없었고. 아 근데 이게 아이유가 아무리 바쁜 일이 없어도 그냥 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인연으로 또 저한테 커피차도 아뭐그 보내주셨었고. 정도는 아그 정도는 뭐 아, 커피차야 뭐 얼마든지 커피차도 보내주셨어도, 이렇게 커피차가 오면은 또 오케이 으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기 선배님이 커피차를 보내주셔서 스태프분들 너무 예 좋아하셨고, 그 인연으로 또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 팔레트까지 아 커피차로 어떻게 보면 이게 퉁치기에는 제가 또 너무 또 어떤 양스러운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양스러운. 예 굉장히 양스럽죠 커피차고 얼마나 한다고 아, 제가 그것도 있었다. 이선희 선배님께서 그 제주도에 다큐멘터리를, 숲에 관한 예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는데, 거기에 제 특집, 제 편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번호를 알려드려도 되겠냐라고 연락을 그러니까요. 주셔가지고, 아니, 그 선생님이 탁 인연으로.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나 아이유 이 친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평소에도 너무 눈여겨보던 어떤 진짜 가수로서 선생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던 걸 많이 들었는데, 나레이션 할때좀 연결을 해줄 수 있냐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게또 됐죠. 그 덕분에 저는 이선희 선배님 또 직접 뵙고, 그 현장에 또 와주셨어요. 그 이선희 제주도. 선배님께서도, 제 촬영 날에도 예. 안 가시고 계시다가 저를 이렇게 또한번 끌어안아 주셨는데, 너무 계신 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선배님이 모자랑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한번 그냥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그게 또, 저는 제가 또 언제 활동하면서 이선희 선배님을 직접 뵐 일이 잘 없으니까 처음 뵌 거였거든요. 그랬구나. 덕분에 또 그렇게.